누구야? 슈퍼 주니어 T 우정도 테스트에 친구를 불러내라. 친구야, 마사지 받자.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던 강원도 청년 희철. 신도원 원주 청년 희철을 극도로 자극시키는데 각자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한 명씩 공개되고 첫 주자로 나선 신동은 자신만만하게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. 청담대 좀 와라. 미안해. 하지만 야심한 시간이라 안타깝게도 실패. 마당발 강인, 대한민국 넘버3 안에 들은 연예인을 부르겠다며 전화를 들었는데 과연 누가 올 것인지. 여보세요? 어디야? 이 시간에 밖에 왜 돌아다녀? 전화하려고 집에. 밥 먹었어? 아니, 지금 생각 없다. 야, 다름이 아니라 여기 역삼동인데. 역삼동? 와줄 수 있어? 네, 아니, 또 다름이 아니라 솔직히 내가 좀. 어? 지갑 잊어버렸어. 아, 한 4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. 아,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. 농담이고 잘 못 들었나 보다. 농담이고. 야, 너 밥 안 먹었지? 아, 아직 안 먹었어. 야, 와서 밥 먹자. 언제나 친구는 함께 있는 거죠. 어떤 친구예요? 저희 라디오 게스트 하면서부터 친해졌던 친구예요. 보기 안 봤지? 안 봤지. 아니, 방금 봐봐. 농담을 하고 안 오는 거야. 노래가 좋은 거야. 여보세요? 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나 성민인데. 응. 뭐해? 지금 집에 가는 게. 일로 지금 빨리 올 수 없어? 나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데리러 와라. 뭐? 택시비? 어. 거기 어딘데? 역삼동. 아이돌이 왜 이 시간에 거기서 뭐 하실까? 아이들 어? 내가 여기 모아야니까 진짜! 아니, 성민이 팬들 진짜 미안해요. 여기 왜 이렇게 힘들어? 아,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다들 막 취했어 지금. 장난 아니야. 친구 뭐라고 해? 나 살려줘. 와! 여보세요. 그만하고 말고 이해하자. 와! 렛츠고 말해봐. 있어? 그래, 지금 그럼 태동은 앞으로 갈 테니까 어. 전화 한번 나와. 어, 알겠어. 아, 근데 여자분이 어떤 관계? 어, 아, 학교 선배예요. 그 아, 제가 선배인데 말을 그 전에 처음에 선배로 다 시작하죠. 진짜로 저를 되게 동생처럼 아껴주고 처음 동생으로 느껴지죠.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되는 걸로 보시려고 직접. 그러니까 여자 선배인데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와요, 그죠? 그 본인은 정작 뭐 아이돌이 이 시간 왜 다녀오고 왜 와? 하면서. 아, 야, 대단하네. 대단해! 너 형이잖아, 너보다. 여. 와, 만족.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. 만족. 고맙습니다. 수리 형. 아니에요. 색만 틀린 거예요? 알코올, 무알코올, 무알코올, 칵테일이에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지금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지금 무알코올을 먹으라고요? 저기 이거 술 들어갔어요. 내가 알아요. 아니에요. 난 내 귀신이야, 내가. 강인이가 다른 거 구분 못해도 알코올 구분잖아. 그걸 갖다가? 소주 맛은 내가 구분합니다. 친구인데. 노래가 우리 노래 아니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뭐해? 우리? 어. 여기 지금 삼정 호텔이라고. 야, 선임아. 정말 말해, 다시. 아, 뭐 이런. 와, 이거 완전 사기야. 집에 있는 척 해, 야. 다시 할게요. 이제 뭐, 삼정 호텔 거기가면 안 돼요. 아, 예. 아, 정신차려. 뭐야 이거? 빨리 살려줘요! 형! 민성이 형! 나 좀 구해줘요! 여보세요 형? 어, 끊어 빨리. 어, 끊어 빨리. 언제 빗자리인데요? 형! 에이 몰라 끊어! 알겠습니다. 아니 다시 잠깐만. 저 진짜 잠깐만. 저런 매니저는 다시. 날 하나 날 하나 만나 지금 때는
근데 전화 안 오는 게 제일 웃기네. 여보세요? 야. 자냐? 아니. 나. 잘라 그랬는데? 어? 야, 나 멤버들이랑 있거든? 나 멤버들이랑 있거든? 야, 너 내 목숨 한번 살려주는 셈 치고. 야, 너 이런 부탁한 적 없잖아. 아, 나 남자들 많은데 부끄러워서 못 가. 맞을? 아, 맞을? 아유, 이름만 들. 야, 야, 나 이런 거 너무 비참해. 나도 싫어 이런 내가. 넌 날 위해서 존재하는 친구 같아. 야. 아니야, 안 그래. 야, 자꾸 그러지 마. 너무 이거 길어지면 나 이미지 안 좋아진다. 야. 불편하면 그냥 같이 완전 뻘쭘하잖아. 안 불편해. 애들이랑 지금 나 술 마시고 있어. 야, 이태리야! 이태리야! 하나, 둘, 셋! 라이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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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이거 없었던 걸로 하면 안 되고, 야, 나. 아, 창피해 죽겠네. 야, 다른 애 불러봐. 채연이 불러, 채연. 없어, 다. 아무도. 미스라고. 형수 다 연락 안 돼. 채연 누나도 연락 안 되고, 다 안 돼. 진짜? 응. 야. 아, 연락 안 되는 게 아니라 연락 안 했어. 너밖에 없으니까, 친구는. 야, 욕하지 마. 야, 이거 욕하면 안 돼. 야, 뭐야, 이거 방송이야? 어? 방송 아니지? 아니래. 야, 야. 끊었는데요? 다음 주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화기애애하던 촬영 당의 난잡한 사연, 갑작스레 들닥친 극도의 공포 상황. 다음 주 모든 진실을 밝혀드립니다. 네, 이렇게 해서요 저희 슈퍼주니어티 멤버들이요 각자 친분이 두터웠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연결해봤습니다. 근데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장난전화를 할 수 있죠. 장난전화. 저희 슈퍼주니어티가 할 장난전화는 바로 이 뒤에 미션판이 있어요. 오? 굉장히 잘생겼죠? 이것도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? 그렇지. 나 죽이겠다고요? 아 몰라. 진짜. 야, 특별하며 절친한 연예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운 부탁을 해라. 어려운 부탁 내용은 사다리로 적힌 뼈 무조건 예스를 받아야 한다. 실패하면 광고 졸업사진 대고개. 번호 하나 그 조인하면 돼요? 네, 조인하세요. 네. 제일 좋아하는 4번 할래요. 저는 가장 커버 있는 6번. 아, 아 2번 할게요. 5 명이니까 5번. 5번. 아, 그럼 저는 1번을 결정한다. 1번. 자,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. 신호 씨. 자. 1번부터 자, 갑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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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애매합니다. 아 여친은 썼어. 네가 오해 좀 풀어줘. 그런데 그쪽에서 아 누구 걔? 이러면서 말하면 어떡해. 본인 사정이에요. 본인 사정이에요. 그냥 본인 사정. 자, 자 갑니다. 자, 자, 자. 극단이 필요해. 돈 끄는 거죠? 어, 네. 자신 있습니다. 자, 4번 희철 씨죠. 어? 나 불쏘 나면 어떡하지? 나 여기서 나 이것까지 걸리면 나 진짜 나 안 해요. 자, 자.